사신감인의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서울의 숨겨진 골목들을 보여드리는 채널입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어로 된 간판들이 많네요. 가리봉시장 정문입니다. 여기에다 이런 걸 만들어놨네요. 자, 여기는 디지털 단지의 오골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가민입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오늘은 구로구 가리봉동입니다. 골목골목을 한번 천천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가리봉동 골목길 출발하겠습니다. 와, 여기도 거의 대림동하고 비슷하게 중국어로 된 간판들이 많네요. 이쪽은 성 프란체스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고요. 수녀회도 하나 있네요. 이런 곳에 수녀회와 복지관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딱 왔을 때 느낌은 대림동 차이나타운이랑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오, 벌써 가리봉 전통시장이 나왔습니다. 식사 일절이라고 써있네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안주 일절, 안주 일체. 시장 한쪽에는 고물상이 하나 있고요. 여기가 가리봉 전통시장 남문입니다. 여기가 시장 규모가 옛날에는 아주 컸을 것 같아요. 설마 이 한 골목이 끝은 아니겠죠? 떡집도 있고, 정육점도 있고, 반찬집. 이쪽까지도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시장길이.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 한번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뒤쪽 편으로 언덕길이 있는 이곳. 기억력은 없어도 제 몸이 이곳을 왔다는 걸 기억하고 있네요. 고시원과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신일문구사라는 문방구는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간판이 자율방범대가 하나 있고, 미용실부터. 여기 이 가게는 간판이 웃깁니다. 씁니다. 뭐가 쓸까요? 오, 여기 이 골목에는 여인숙이 하나 자리를 잡고 있네요. 차와 음료 백년다방. 연길 미용실. 동포들이 많이 사나 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은 마스크를 안 쓴 모습이 상당히 많긴 한데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저도 위험하니까 마스크를 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람이 왕래가 거의 없는 곳에서만 벗고 다니는 겁니다. 일단 왼쪽 길부터 가볼게요. 여기는 사진관이 하나 있고요. 자, 가리봉동에 왔으니까 가리봉동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리봉동은 이 마을 주위에 작은 봉우리가 이어져 마을이 되었다고, 한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설은 골, 즉 거울과 같은 의미의 길 또는 가리 길러졌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다고도 하네요. 1980년 구로구가 신설됨에 따라 구로구에 속하는 동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영등포구였네요. 거의 차이나타운 분위기입니다. 와, 여기는 초두부를 파는 가게가 있네요. 가리봉시장 정문입니다. 정문 위쪽에 기와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놨네요. 연변 최신가요도 있고요. 와, 왠지 황야가 생각나는. 여기 오시면은 중국 전통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오, 토끼탕도 있습니다. 꿩탕도 있고. 여기는 시골 게장집이라고 하네요. 멋있단 가게.
그리고 왕중왕이라는 식당. 와, 색깔이 빨간색이죠. 자, 다시 가리봉 시장 정문 쪽으로 가서 이제 시장 뒤편 쪽 골목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옛날 집들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는 오리 음식을 파는 곳인 것 같은데 각 부위별로 이렇게 써 있는데 가격이 5,000원, 6,000원, 7,000원. 대하시는 말투가 조금 특이합니다. 자,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가리봉 시장 정문을 통해서 시장 뒤편 골목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전통 향신료 냄새가 시장으로 은은하게 냄새가 납니다. 중국에 온 것 같습니다. 순대국집인가 보다. 맛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전통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향기가 아주 실숙하네요. 저기 있는 면 요리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자, 이제 가리봉 시장 구경은 끝난 것 같습니다. 많이 현대화가 돼서 많이 깨끗해진 느낌이고요. 많이 깔끔해졌습니다. 이제 시장 뒤편 골목길을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언덕길에는 시가 있네요. 저 맑은 하늘에 공정 하나 세워야겠다. 따뜻한 밥솥처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곳. 무럭무럭 아이들이 자라고 웃음방울 연그는 곳. 그곳에서 연기 나는 굴뚝도 없애고 철탑도 없애고 손과 발을 잡아먹는 기계 옆에 순한 양을 놓아 먹이고 고공농성의 눈물마저 새의 날갯짓에 실어 보내야겠다. 저 펄럭이는 것들, 나뒹구는 것들, 피 흐르는 것들, 하늘에서는 구름다위 위에 무지개로 필 것이다. 여기 한켠에는 또 옛날 가리봉의 역사를 적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최근 2000년대 들어서 서울 디지털 단지로 탈바꿈한 구로공단에 고층 아파트형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수많은 분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글에 남아있네요. 식권을 하나 주는 날은 잔업이라고. 정말 많이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인권. 옛날에 이 지역이 수많은 공단들이 있었나 봅니다. 저는 20살에 서울을 왔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은 없네요. 시와 그림들, 옛날에 나름대로의 가리봉의 기억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들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옛날 역사도 기억할 수 있고요. 추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네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옛날 구로공단이나 이쪽 가리봉동 공단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세방 50만원에 18만원. 여기에는 요관골목이 있네요. 저기 뒤편에 옛날 집들이 보이는데 저로 한번 가볼게요. 유일하게 옛날 집들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오, 옛날 복덕방 간판이 있습니다. 원룸 월세방.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긴 하네요. 옛날 집들과 고층 빌딩들 주위에 있는 사진 좀 찍어야겠습니다. 집마다 월세방 전단지를 붙여놨네요. 여기에도 있고요. 와, 개인적으로 이 집은 페인트칠을 해서 그런지 예뻐 보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가리봉 1동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이쪽 길 가볼까? 좁은 골목길 들어가. 와, 이 좁은 골목길에 이발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발관 사장님은 옛날 빈티지 스타일을 좋아하시나 봐요. 썬데이 서울 표시도 있고, 공포의 외인구다. 옛날 담배꽉들도 있고요. 아리랑 금잔디. 브로치 아라치.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삼천리 연탄 공장 직매소라는 곳. 옛날 60, 70년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이런 걸 만들어놨네요. 동네 슈퍼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골목길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는 파란 대문집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월세방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근처에 남구로 인력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구로구 보건소가 있네요. 가리봉 주민센터도 있고요. 중국 동포분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결국 다시 가리봉 시장 앞으로 왔네요. 오늘은 디지털 단지 오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리봉동 골목길 그리고 가리봉 시장을 걸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 시장 오른편은 구경을 안 했는데 잠깐 가봐야겠어요. 연변 쌀집도 있고요. 상당히 번화갑니다. 거의 대림동과 맞먹을 정도로. 오막길 문화의 거리라고. 여기 골목길을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중국 전통 음식을 좋아하신다면은 가리봉동 이곳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완전히 중국 스타일 식당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와, 가격도 되게 저렴하다. 빼다구 해장국 5,000원. 맛있는 냄새. 여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음식 가격도 되게 싸네요. 영상 촬영은 이제 끝났고요. 저는 조금 더 돌아다니면서 사진 좀 찍어야겠습니다.